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지 가지고 오행과 음양 외우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에 보면은 18쪽에 있습니다. 요거는 손가락으로 짚어 가지고 이 자리를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살을 외우거나 이제 다른 것 뭐 공망 잡거나 할 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바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 손을 내면은 항상 왼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손마디가 전부 다 총 가로 하면은 제일 가장자리로 해가 돌리면은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시간은 자시부터 나가기 때문에 자부터 짚었거든요. 항상 어느 해든지 이를 따른 인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축인인데 인부터 인묘진 하면은 인묘진 하면 1월 2월 3월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외워서 인묘진 하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은 4, 5, 미 이렇게 나가. 4나 5나 똑같죠, 그죠? 4는 4월이고 5는 5월이야. 그러니까 4, 5, 미 이렇게 외우고 또 7, 8, 9는 가을이니까 신유술 외우고 또 10, 11, 12는 해자축이니까 10, 11, 12 그거 겨울에 해당되겠죠, 그죠? 자, 이제 손을 보면은 이 손을 외워놓으면은 자, 인묘진 하면 봄이잖아, 그죠? 1월, 2월, 3월 4, 5, 미는 여름이고 신유술은 가을이고 해자축은 겨울이야. 이 손 안에 다 들이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래서 자 인묘진 1월, 2월, 3월 4, 5, 미는 4월, 5월, 6월 신유술은 7, 8, 9월 해자축은 10, 11, 10이다. 자, 요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봄에 해당되죠, 그죠? 요거는 4, 5, 6월은 여름이고 7, 8, 9는 가을이고 해자축은 겨울이야. 이제 오행을 나타낼 때 봄은 동방목이라 그래요. 목에 해당되고 우리 방향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예요? 동쪽이야, 그죠? 사오미는 여름이니까 여름 뜨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에 해당되고 남쪽으로 하면 따뜻하죠, 그죠? 남쪽에 해당되고 가을은 서늘하죠, 그죠? 서늘하니까 금을 만지면 서늘하죠, 그죠? 해가 서쪽으로 지면은 가면 서늘하잖아, 그죠? 그래서 서쪽에 해당되고 겨울은 요게 수에 해당되고 물속 깊이 들어가면 춥잖아요, 그죠? 물속에 들어가면은 체온을 다 뺏어버리기 때문에 춥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에 해당되고 요거는 또 북쪽으로 가면 춥지요, 그죠? 그래서 수는 북에 해당되는 거야. 자, 이걸 이제 오행을 외울 때 여기서 보면은 인묘진 하면 목인데 목국에 해당돼요. 원래 방합이라는 건데 방합이 또 계절합이에요. 계절합. 1월, 2월, 3월은 봄이잖아, 그죠? 이 계절합이야. 인묘진 사주에 이제 인묘진이 있다 그러면 목에 해당돼요. 목에.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요거는 목인데 요거는 항상 토예요. 계절 제일 마지막 달은 항상 토에 해당이 돼요. 그 요거 목이고 인도 목이고 묘도 목인데 요거는 항상 토에 해당됩니다. 또 4월, 5월, 6월 여름이죠, 그죠? 요거는 여름은 불이니까, 그죠? 불인데 항상 마지막 달은 토월이야. 또 신금 유금 마지막 달이 토야. 해는 수고 자도 수고 마지막 달은 토야. 그래서 우리 요때가 뭡니까? 우리 계절로 치면 환절기죠, 그죠? 환절기 뭘 조심해야 돼요? 감기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 뭐야? 풍토병이란 말이야, 그죠? 항상 토에서 온단 말이야. 계절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할 때가 우리 사람 운명도 있잖아요. 진술충미에 다 있는 거야. 이 전부 토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계절의 마지막 달은 토월이에요. 그래서 토를
사계라 그래요. 사계절에 다 있기 때문에 사계라고 하는 거예요. 사계절에 다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외울 때 인묘, 인묘는 목이에요. 인목, 묘목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또 지는 터지요, 그죠? 계절 마지막 달이니까 사화, 오화. 또 미는 토란 말이에요. 신금, 유금. 또 술은 터고 마지막 달이니까, 그죠? 해수, 자수, 축은 터고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됩니다. 우리 손으로 보면은 인묘가 목이고 지는 토고 사오가 화고 미는 토고 신유는 금이고 술은 토고 해자는 수고 축은 토란 말이야. 이 손마디 가지고 오행을 외우면 굉장히 빨리 외우고 쉽게 외울 겁니다. 자, 인목은 우리 그걸로 보면은 인생 하면은 호랑이죠, 그죠? 호랑이가 크죠, 그죠? 묘는 뭐면 토끼잖아요, 그죠? 토끼는 작죠, 그죠? 그래서 요게 양이고 묘는 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묘목이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이다 이렇게 해요. 인목은 큰 나무고 묘목은 작은 나무. 천간으로 치면 인목은 간목에 해당되고 묘목은 을목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묘목은 작은 나무고 묘목 조그마한 묘목이 있잖아요, 그죠? 작은 나무잖아요, 그죠? 인목은 큰 나무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자, 사화, 오화. 사화 이 앞에 있다고 이 양이 아닙니다. 이? 사는 뱀이죠, 그죠? 뱀이니까 작죠, 그죠? 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오는 양이고 사는 음이란 말이야. 신금, 유금. 신은 뭐예요? 신은 원숭이잖아요, 그죠? 원숭이가 닭보다 크죠? 그래서 신금은 양이고 유금은 음이란 말이야. 자, 요거 바뀝니다. 수하고 화는 틀립니다. 해는 돼지고 지는 잔데 요거는 나중에 배울 때 이제 바뀌지만은 해는 음이고 해수는 음이고 자수는 양이에요. 왜? 자가 먼저 시작하니까 앞에 있으니까 이게 양이고 해수는 음이에요. 그 축은 토에 해당되죠, 그죠?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나중에 외울 때 진도 있고 술도 있고 토는 축도 있고 미토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음양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자, 천간에는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잖아요, 그죠? 무토가 뭐예요? 양에 해당되죠. 기토는 음이고 여기에도 반드시 이게 성곽이 있습니다. 진토하고 술토는 성격이 있죠, 그죠? 무토하고 같으니까 큰 땅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에 해당되고 기토는 성격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 작은 땅이구나, 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될 거예요. 자, 요거는 손마디 가지고 음양 그리고 오행을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요걸 안 익히면은 나중에 진도 나가도 이해를 못하니까 반드시 이걸 익혀야 됩니다. 인목, 묘목, 진토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됩니다. 사화, 오화, 미토, 신금, 유금, 술토, 해수, 자수, 축토 이렇게 외워놔야 아 자 보면 아 자수, 수다 바로 튀어나옵니다. 오행이 안 그렇다면 나중에 육친 내고 할 때 이걸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튀어나오기 때문에 육친을 못 내는 거예요. 제가 많이 가르쳐 본 경험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외워야 활용하기가 쉽습니다. 자, 또 여기에 이걸 가지고 인묘지는 봄이고 동쪽이라 했죠, 그죠? 우리 손에 보면 동서남북이야. 이 동쪽이죠, 그죠? 요거는 사오미 뜨거우니까 남쪽이고, 그죠? 신유서는 서쪽이니까 서늘하잖아요, 그죠? 쎄니까, 그죠? 해저축은 북쪽이란 말이에요. 동서남북 나오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손마디 가지고 활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아주 편리할 겁니다. 요거는 자리는, 자, 자리 외우는 건 있잖아요. 자리 외우는 거는 처음 자축인묘 진사오 미신유술해 이거 하는데 자에서 요렇게 나가면 하는데 또 이렇게는 못해요. 자해, 술류, 신, 미, 오사, 진, 묘, 인, 축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왜? 신 하면 요거 바로 짚을 수 있어야 돼. 신 하면 요거 바로 짚을 수 있죠, 그죠?
인하면 요 바로 짚어야 되고, 오하면 가운데 손가락이에요. 요거 바로 짚어야 나중에 활용하는데 쉽기 때문에 거꾸로도 자리를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19쪽에 있는 육식갑자이잖아요. 그죠? 육식갑자는 자, 이걸로 보면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대다. 자, 여기에서 갑은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다. 지지도 있잖아요. 육식갑자 이것으로 구성하는 것은 양은 반드시 양끼리 조합이 됩니다. 음은 음끼리 조합이 돼요. 아까 자수가 양이라 했죠, 그죠? 또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음이라 했죠, 그죠? 성곽이 있는 거 요거는 음이죠, 그죠? 그 음하고 음하고 만났죠, 그죠? 음하고 양하고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갑목이 해수가 음이거든. 갑핵하는 육식갑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양은 양끼리 만나고 음은 음끼리 만납니다. 자축인 이것도 양이죠, 그죠? 묘도 요 음이고 진도 요 양이라 했죠, 그죠? 사도 요 음이고 신은 진사 오 가다미 오네 오가 양이고 미가 음이고 신은 양이고 유는 음이다. 그래서 천간하고 지지는 양은 양끼리 만나고 음은 음끼리 만납니다. 그래서 육식갑자 만들 때는 반드시 양은 양끼리 만나고 음은 음끼리 만난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